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교육감, 이 지역 교육의 총 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그야말로 덕망 있는 교육자가 앉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육감 선거가 덕망과는 거리가 먼 채 온갖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혼탁 과열 양상도 정치판 못지않습니다. 지방교육의 황제라는 교육감 선거, 과연 이대로 좋은지 조능희, 오동훈 PD가 살펴봤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돈 세는 기계를 들고 제주경찰청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갖다 드리는 이유는요. 예. 돈 세느라고 한 2시간 반 걸렸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수사하는 데 좀 시간을 아끼시라고 제수기를 얻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돈 세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이용하겠습니다. 예,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도교육감 불법 선거 수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경찰에 보내는 시민들의 격려였습니다. 압수한 돈이 얼마였죠, 그날? 한 1억 4천. 아, 그걸 다 일일이 셌습니까? 예. 얼마나 걸리든가요, 선생님? 그걸 샜는데 한 2시간 걸렸죠. 30만 원과 50만 원씩이 담긴 1억 4천여만 원의 돈 봉투가 후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선거 활동 당시 유권자들에게 돌리다 남은 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는 007 가방 외에도 제주도답게 감귤 박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언뜻 보기에 하얀 봉투에 이제 두툼하게 한 뭐 100만 원 정도 담은 것 같더라고요. 제주 지역 특산물인 옥돔, 그리고 화장품 세트도 돈 대신 뿌려졌습니다. 농산물 상품권도 동원되었습니다. 이 안에 옥돔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 판매해서 보니까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이 화장품은요? 이거는 15만 원 정도. 15만 원. 그날 자기 돈 주고 교수님 표구하고 간 사람 밥을 할 정도로 끌건들 걸 미리 구매해서 이제 나눠주고.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 그들은 모두 전현직 교장 혹은 교육위원들입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 교사와 학부모 대표 2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호남도 후보는 아예 뻔한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또 좀 궁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후보의 집에서는 1억 2천여만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지만 부인하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식 후보 집에서 압수한 뭐 1억 얼마 현금에 대해서 용처는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그때 혹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뭐 사용을 못했다. 뭐 거기까지는 진술을 해요. 그럼 돈을 전에는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전에는 사용한 적도 없고 혹시 몰라서 놔뒀는데. 후보들은 향응을 제공한 것은 시인했지만 현금을 돌린 것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 지지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뭐 그게 그 식사 한 끼 안에 돈 많이 안 되질 않습니다. 5-6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난 그 요 정도는 법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이지만이까. 후보들의 집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사전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선거에 활용했던 각종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1차 접촉했을 때 노다. 그다음에 3회 접촉했을 때 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거인들이 동향을 갖다가 분석해놓은 동향 분석 기록지입니다. 거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와 접촉한 횟수 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상대편인지 우리 편인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것입니다. 각별한 개인적 관계, 뭐 선물의 관계든 인적 관계든 사업적 관계를 동원해서 접근하면요. 만남 자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유권자 중에는 의도적으로 밝힌 사람도 있겠죠. 학연과 지연 또는 친분을 이용해 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이었었고 이 학교 근무했었고 바로 직전까지 근무하다가 다른 데
당근가신 분이라서 이게 친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엉겁결에 돈을 받게 된 그는 아직도 돈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 저는. 그럼 이제 얼마인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봉투는 테이프로 봉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현금으로만 5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까지 돈을 돌리는 데 가세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청 간부입니다. 사무관인데 주도적으로 거기서 직접 집에서 돈 봉투를 건네받아가지고 아니 후보자 집에 가가지고 후보로부터 직접 받아서 운영위원한테 전달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교육감 후보 혼자서는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맥들이 그런 그 측근 인맥들로 하여금 선거에 매진하게끔 하고 그래서 측근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는 교육청 과장이다, 장학관이다, 장학사다, 교감 승진이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연하게 나돌았던 거예요. 네 후보 모두 도덕성을 강조하던 교육자들입니다. 당시는 현 교육감의 인사 비리로 제주교육계가 홍역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제주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깨끗한 도덕성을 가진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이듯이 투명한 인사, 즉 4대 공개주의와 소원 발표를 통해서 교육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하였을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후보들의 이중성에 분노했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까? 교육계가 썩으면 그 나라 전체가 썩었다고 봐야 돼요. 예? 부끄러워요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기관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과 과정이에요. 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뒤에서는 온갖 불법 선거를 자행하면서 앞에서만 자신의 도덕성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까지도 많은 혐의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지난 1월 15일 오남두 후보는 제11대 제주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선이 감격 속에 제주교육의 당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비리 의혹 문제부터 하나씩 과감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내사를 벌이던 경찰이 내 후보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선자의 금품 살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오 당선자의 조카 며느리인 현직 교사도 연행되었습니다. 불법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였습니다. 저희 3층이 남으니까 가서 뭐 도와드려야잖아요. 뭐 그래도 꼼꼼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걸 다 거기다 장부에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부가 받았으니까 더 커져버렸고 만약에 그 장부가 받았다 하더라면 전혀 안 드러나죠 이게. 압수된 각종 장부에서는 금품 제공 내역이 확인되었고 현직 교장까지 선거에 관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진모 교사는 지난 1월 19일 구속되었습니다. 오 당선자는 선거 사무실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한쪽에 마련된 또 다른 공간. 이곳에 현직 교사들이 모여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있기 석 달 전부터 결성됐다는 이 모임의 이름은 초등 희망연대입니다. 네, 그 중등 출신들이 네, 교육감을 쭉 해오다 보니까 그 뭐 이래가 인사나 이런 데에서 초등이 상당히 혼례를 받아왔다고 이제 느끼는 분위기가 초등 학교에는 상당히 이제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이 자기네 권리를 찾기 위한 중등과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등을 이제 뭉치자. 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초등 희망연대. 이 조직에는 누가 참여를 했던 것일까? 학교 운영위원 출신들이 이제 현직 교사 교원위원들이 많이 참여한 걸 알고 있고 그 중에는 아마도 이제 교감과
또 그 교사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앞으로 이제 승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등록이 된 걸로. 희망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한 교감 선생님은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서 저 속생각을 털어놓을 정도로 마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셔서 차 한잔 마시고 제가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인사상의 대가를 노리고 선거 활동을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교육감에게는 교육장기는 6개월로 끝내야 된다. 그 교육장 땀 노리는 사람들 다시 키우려면 빨리빨리 이렇게 그런 수준까지 나왔다니까요. 대부분 뭐 어떤 자기 같은 승진을 욕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진짜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놓으니까는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를 않죠. 한두 다리만 거쳐도 친인척인 제주도 불법과 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잘못되긴 한데 그렇다고 다 아는 분인데 인사를 고발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안 받으려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받았다 시인하면 돈 준 사람은 누구냐. 그럼 삼촌이다. 그럼 나 하나면 다치는 게 아니라 삼촌이 다치고 뭐 사촌 형이 다치고 고등학교 중학교 선배가 다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오히려 이런 비리가 구조화되고 은폐화되고 엄청난 그래서 도민들이 과연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주 사회가 이렇게 비리가 심한데도 어느 누구 하나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어떤 제주가 처한 어떤 특수성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끈끈이 묻혀있는 특성인 거죠. 정책은 없고 돈과 봐주기만이 있었던 교육감 선거. 그 사이에 조직적인 불법이 끼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선거가 이건 특히 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니고 그런 학연, 지연, 그동안의 관련 조직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하는 후보가 어쩌면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 특히나 가장 높은 지역이 제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노상준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허경은 후보 역시 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회자의 질문이 교육감이 자질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쪽에 저는 가장 앞세운 게 도덕성을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퇴를 선언하는 겁니다. 허 후보는 뉴스에 오르내리는 자신을 보며 학생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불법 선거로 사법 처리된 후보는 없습니다. 법만으로 따지면 그들은 아직도 무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선 모두가 죄인일 것입니다. 네, 이 걸리면 불법이고 안 걸리면 당선. 게다가 잡아떼는 모양새까지 우리 정치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조능희 PD, 오늘 지금 오남두 당선자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가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경찰사상 최대 인원이 소환된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소환된 사람 중에는 지역 유지급 학부모는 물론이고 일선 교사, 더구나 교장 선생님들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서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감이 뭐길래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이렇게 혼탁해졌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해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 피켓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육청을 막아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김태혁 교육감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김태혁 교육감의 시무식 참석을 막으러 온 것입니다.
결국 김 교육감은 항의 피켓을 옆에 두고 불편한 시무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임기가 40일 좀 남았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쇄신책을 마련하여 후임 교육감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재선으로 8년을 재직했던 김 교육감. 그에겐 임기 말 인사 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혁 교육감의 인사 비리가 폭로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가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감귤 과수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에 앞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사무관 승진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냄새나는 교육청 인사 고발이란 제목의 글에는 죽은 강 국장이 인사 비리에 개입돼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됐단 말입니다. 능력자거나 좀 고참이거나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이해가 다 되는데 세 분 다 좀 경력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승진자 중에는 평소에 강 국장과 고스톱을 치며 어울렸던 사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농촌 시골 지역에서 제주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 상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어요. 그리고 승진을 하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과수원 그룹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관리국장의 이제 과수원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당시 도박을 함께한 사람이 강 국장을 통해 승진이 됐다며 도박 문제는 다시 인사 비리로 크게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이 보도하니까 일반 현직 교수들이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 왜 이제야 쓰느냐 이럴 정도죠. 결국 수사 선상에까지 오른 강 국장. 검찰이 수사를 하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강 국장은 김태혁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후 김 교육감은 기자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 강 국장이 주를 전체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강 국장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번 기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검증을 받아주셨어야만이 옳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교육청 간부와 북제주군 지역 모 고등학교 교감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교육청 간부들의 인사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교원 인사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관련 인사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이들 중 한 간부는 승진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돈 세탁법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배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제의를 왔었던 것은 본인 통장도 안 되고 부인 통장도 안 되고 가족이 알아서도 안 되고 어떤 자녀 계좌에 의해서 이제 막 인출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인출이 돼서 모아져야 된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죠. 예. 아, 그 제의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만드는 방법을. 예, 그렇죠. 승진을 하는 데는 직급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장오 감삼 교장 선생님 되려면은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교감 선생님이 되려면은 3천만 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선 교사들의 그리고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냐. 실제 승진 순서가 조작돼 인사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승진에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 비리의 꼭대기에 김태혁 현 제주도 교육감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교원 승진 인사 대가로 건네준 돈이 최종적으로 김태혁 교육감에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년 임기의 교육감, 그러나 김 교육감은 재선으로 8년을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상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께 저 금품 제의 안 들어왔어요?
다 있었으면 했죠. 본인도 만약에 금품 제의가 들어왔으면 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승진을 해서 나갔는데 내 밑에 후배들인데 후배들인데 그냥 몰라서 집에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8년이라는 그 기간이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무능력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깨지도 못한 것도 무능력이었다는 8년간의 아성, 그것은 인사권과 예산 집행 등 교육감에게 집중되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쌓여진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들의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관련된 건축 문제, 또 그다음에 이 각종 공사 이런 것에 관련된 이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권한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은 막 올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전부 다 차지하니까 그런 이제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면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교육감은 시와 도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장관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야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도지사보다 나은 자리는 분명히 아니겠죠, 교육감이. 그렇지만은 사람들끼리 그냥 그 사담으로 하는 얘기는 더 알짜배기 자리다, 교육감 자리가. 도지사나 시장 이런 자리보다는 교육감 자리가 훨씬 더 그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해요. 재임이 가능한 교육감 때문에 교사와 공무원들은 줄을 대기 위해 선거 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같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불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측근 인사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고 그 측근 인사들은 이제 어떻든 이제 또 교육청의 어떤 그 모종의 이제 서클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 내에서 선거 작업을 해소하기 위한 비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주 시민단체에서는 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비리는 그 와중에 터져나와 제주 교육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재 김 교육감은 네 번째 병가를 내고 곧 퇴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출된 40명의 민선 교육감 중 벌써 7명이 비리 등과 연루되어 중도 하차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 혐의. 충남의 강복환 교육감 역시 재임 내내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무성한 비리 혐의의 일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파문의 시작은 한 장의 각서.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 다른 후보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일정 지역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떼어주기로 약속한 것.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할 신성한 권리는 거래의 밑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복환 교육감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며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인사권이 강복환이라느냐 이방학 교육위원이 있다. 이방학 교육위원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주고 내가 어느 학교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면 이게 돈 액수로 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서를 통해서 자기 표를 밀어주고 이걸 받는 관행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스스로도 인사권을 대가로 금품 수수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한 제보자가 공개한 인사비리 파일에는 사무관 승진의 공정가가 3천만 원이라는 등 구체적인 뇌물 액수까지 밝혀져 있었습니다. 흔히들 옛날에 참 시험으로 본 사무관들은 뭐 금사무관이다 또는 은사무관이다 또 심사제로 된 사무관은 이런 동사무관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드는데 금은 동이 아니고 그 동사무관은 동그라미 동자다. 그게 이제 금전 등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로. 승진을 심사하는 기구와 절차가 별도로 있었지만 교육감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명목상은 이제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낙점받은 인원들이 고득점을 하고 공정성 여부에 있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연들한테 점수를 다 전 보이지 않게도 남바투 행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시켜서 하고 교육감은 인정 뭐 아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선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오간 부정한 인사의 끝에는 교육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강복환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항소를 준비 중인 강복환 교육감은 옥중에서도 5개월이 넘게 결재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사 비리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끝까지 부인하고 또 직을 유지하면서 옥집 결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학부모들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좀 침통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 교육감의 옥중 결재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그는 도 교육감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등 각종 비리의 주범이 되는 교육감이 인사권 등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일까? 현재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 두 곳에서 이중의 견제를 하지만 실효성이 적습니다. 3, 40년간을 교육계에 몸담아두었던 다 교육계 출신들이 집단이 바로 교육위원들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학예라든가 뭐 기타 교육 전문성에 관한 것은 오히려 교육위원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서 교육감을 더 견제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에게는 의결권이 없어 실질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사권은 독점돼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누차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상위 법령에 예를 들면은 뭐 인사면 인사 그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그 어떤 좋은 그 결정을 해놓고도 거기서 이제 교육감은 교육위원들이 이제 추궁하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이 정도로만 답변하고 그대로 그 시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의회의 최종 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그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그런 이제 결정 체계가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이 견제와 감시가 없는 막강한 권한은 반드시 부패하고 만다고 하는데 이 교육계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욱 PD, 지금 교육감이 앞장서서 비리와 반칙을 가르친 셈이 됐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네, 취재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현 선거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당선만을 위한 결탁과 비리가 성행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현행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진주의 한 횟집. 한 주부들이 식사 모임에 선관위가 조사를 나왔습니다. 기타시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다는 시 나중에 뭐 밝혀질 거고요. 그 조사 좀 응해 주시죠. 뭐 저희들이 경남 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인이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 부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선거권자인 학교 운영인을 대상으로 그 사전 선거 운동이 명백하고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아주 컸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 부인을 포함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당선 이틀 만인 지난 5일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당선자를 지지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은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야 될 부분이군요. 일상적인 우리 생활, 일상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오해에 따라서 또 해석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현행법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똑같이 지키고 뭐 그러면 공평한 경쟁이 되겠는데 그걸 좀 뭐 그 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걸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건 잠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행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선거 출마자가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0일. 그동안 후보자들은 자신이 정책을 담은 공보물을 발송하는 것, 지역별로 개최되는 서너 차례의 소견 발표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방법 등 세 가지의 선거운동만이 허용됩니다. 유권자와의 만남이 차단되면서 파견이나 조직 등을 통한 선거로 변질될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해 경남 도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영주 전 후보. 이 후보는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 20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남의 경우 소견 발표회는 5개 시군마다 한 번씩 모두 4차례만 열렸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0분. 정책을 알리는데 턱없이 모자란 데다 그 유용성마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고성에서 그 유세를 하는데 저 거제에 있는 사람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교장직까지 사퇴했던 허경훈 후보 역시 선거 활동에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선거 이 교육감 선거 제도 하에서는 매일 방법이 없대요. 그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왜냐하면 운영위원은 얼굴은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하는 거. 그 10일 동안에 그 많은 분에게 어떻게 그걸 저의 뭐를 알립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나 소견 발표의 기회가 적다 보니 후보들은 자신이 금권 등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아예 후보들을 각각 초대해 정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토론이 그렇게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참여하는 해서 질문하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그 개별적으로 전화 받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불러서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면 우리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방식대로 선거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이게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한 번의 재선이 가능한 초선 교육감의 경우 이런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린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일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현직 그 교육감은 그 공식 업무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위원들을 만나고 운영위원 연수다 또 현장 학교 일선 현장 방문을 하면은 학교 교장에게 교육감이 방문하니까 학교 운영위원들이 좀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김천호 충북도 교육감의 경우 재선을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이 유권자들의 성향을 조사하려 했다는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을 지지한다고 하면 동그라미표를 해주고 이도저도 아니다 표가 좀 덜 된다 하는 사람은 세모표를 해주고 그리고 정 아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상대편 후보자를 뭐 지지한 사람 같으면 X표를 해서 자기에게 넘겨주면 고맙겠다고. 이른바 득표 활동 상황구. 교육감 선거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33명의 명단과 득표 관리란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후보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문제는 의혹으로 남겨진 상태. 상대방에서 뭐 자기가 아는 명단이라고 해서 적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저는 뭐 거기에서 어떤 선거에 대해서 뭐 전혀 기획이 없어요.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죠.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현 교육감이 나왔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죠. 선거 기간 중 접촉을 막기 위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 명부.
그러나 취재진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거기엔 직업과 전화번호 등 자세한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난 뭐 누가 학교 위원이 누구냐 명단 파악하고 감춘다고 말 자체가 이게 잘못, 미공개한다는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차라리 누구나 공개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응? 현재 방식이 근데 그런 거죠. 현재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 구성에도 선거를 미리 염두에 둔 자기 사람 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0명 안팎의 학운위원들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선거에 휩쓸리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 본부는 학교 운영을 하는데 이제 치중되어야 되는데 이제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인단의 그 뭐랄까 권한 부여 이쪽 편에 그 많은 그 비중을 이제 두게 되면서 운영위원들의 대다수가 교장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면줄이 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만나는 게 득표에는 더 유리하다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학운위원들을 모셔오기 바빴던 여느 때와 달리 학운이 구성에서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과열됐다라고 생각하시는 학교는 흔들어 주십시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누구누구를 학부모 위원으로 세우려고 한다. 뭐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의 지역위원회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177개 학교에 33명이 교육 관련 공무원이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업무도 바쁜 사람들이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당선되는 교육감에게 뭐 확실하게 눈두장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충성심을 최대한 보여서 승진에 좀 나름대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2002년 광주시 김원봉 교육감은 재선을 앞두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들이 책을 무더기로 구입하는가 하면 책값은 한 장학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돼 파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교육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당선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책을 구매해주고 또 입금을 시켰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후 특혜를 노린 보험령이 아니냐는 의심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기에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의혹이 커져갈수록 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교육부는 일선에서의 선거 비리를 의식해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근 충남 교육감의 그 각서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교육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리 부에서는 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자치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그 자치의 이념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논의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쯤이 될 거다, 뭐 일정이 예정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뭐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에 의해서 선거를 치울 수밖에 없죠. 교육부의 지지부진한 일정 속에 각 단체들은 수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직선제. 교육 자체의 기본적인 원리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 의식 제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민주적인 절차를 좀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들 그러한 일련의 그 논의 속에서 저희 교총이 주민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늘린다고 그 검품 수사하는 게 없어지겠느냐. 역시 그거는 그 제도만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건 같지 않고 그래서 직선제만이 공정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 유권자인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또는
그 입법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올해에도 서울을 비롯한 네 곳의 교육감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또 어떤 반칙과 부정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벌써부터 나타나는 줄서기가 올해 있을 선거 또한 과열과 불법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유망한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한 두서너 명으로 지금 압축되거든요. 18명이지만. 그러면 다 줄 서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의 나쁜 점이 그거예요. 줄을 잘 선 사람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대받고 줄을 잘못 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전국에서 한 곳에만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있단 말이죠. 그런 사회적 관심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아주 심각하게 알면서도 거기에 대응책을 신속하게 만들지 못하면 편법과 반칙은 현장에서 근절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네, 보시면서 애들 할까 싶다라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편법과 반칙, 누구보다도 멀리해야 될 분들이 일삼는 것이어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만은 비리와 반칙이 통하는 제도의 손질이 우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세상이 아무리 부정부패로 얼룩져도 거기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교육계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의 심정, 교육계에 계신 분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